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저희 수소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이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수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수소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두산 퓨얼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수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산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같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희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 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 놓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HERB2019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문의하실 거 있으면 문의하시던지, 무료 체험 종목 좀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원하신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 혹시 뭐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궁금하다,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카톡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뉴스를 좀 보면은요, 현대죠. 예, 수소 사업에 좀 박차를 간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 등 범현대가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산업의 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요, 수소 생산부터 저장, 유통까지 전 과정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운반과 유통을 담당한다. 현대모비스는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맡고 있다. 여기에서 현대차가 기아차는 수소차가 생산에 보급 중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죠. 무엇보다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전 상용차를 뭐 수소 전기차로 적용을 할 거고요, 2040년에 수소 에너지 대중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황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손에 꼽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상용차 쪽입니다. 승용차는 아니에요. 승용차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차라는 것은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소 전기차를 활용을 하고 수소 에너지 대중화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소라는 부분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또는 진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확장하고 좀더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현대가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는요, 한수원 원전 통해서 청정수소 생산 기지 구축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전을 이용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일전에 작년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게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뭐 탈원전 정책 이제 백지화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로 가든 저로 가든 간에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 경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법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서 원전을 이용해서, 원전도 역시 그린 에너지잖아요, 청정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 블루 수소를 생산을 해서 그 수소를 갖고 수소 체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은. 그 관점 역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태양과 풍력 이런 쪽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이었고, 국힘은 원전을 이용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국힘에서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뭐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전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장한 부분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린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면서 이 수소라는 키워드를 앞세우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제원 특사가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가갖고 원전 넘어서 수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협력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양 국가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생각이다. 특히 원전 사업 등 협력 관계를 넘어서 수소나 ICT 이런 분야까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장재원님께서 그 아랍 에리미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뭐잘 하시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믿어야 되겠죠. 예, 이번 정부의 또 핵심 인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분이니까 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수소라는 키워드에 어느 정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퓨얼셀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우리나라의 수소 발전용 연료 전지의 비중은 70% 이상이 두산 퓨얼셀이 어느 정도 독점을 하고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월등한 비중을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동안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인산용 연료 전지 하나를 가지고 좀 폭넓게 사용을 했는데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트라이젠이라든지 수전의 기술을 이용하는 기술법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용 고체 산화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 육상 쪽으로도 넘어왔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까지 다 영역을 넓힌 거예요. 그 영역을 넓힌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로 인해서 활용폭이 더 넓어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회사가 이 두산 퓨얼셀을 와갖고 나 발전용 연료 전지가 필요한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필요해. 그랬는데 인산용밖에 없으니까 아 못하겠네 그래서 빠꾸해서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들어왔을 때 나는 트라이젠의 형태, 나는 뭐 수전의 방식의 형태, 나는 고체 산화물의 형태, 나는 뭐 드론에 달 거, 배에다 장착할 거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없어갖고 나가는 회원들이 줄어들겠죠. 그런 손님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수주 물량은 늘어날 거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품목이 좀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진다라고 했을 때, 활용도도 많아질 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주를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뭔가를 대응할 필요는 없는 자리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아니, 내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는 뭔가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건데요. 저희 6월달에 VIP 연회비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은 5월달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이 혜택은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친구 추가하는 게 복잡하다? 그렇다면 QR코드 요거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이것만 딱 찍어 놓으면은 바로 저희 1대1 채팅방으로 넘어갈 거니까는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뭐 저희 무료 체험 종목을 좀 달라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 뭐 이벤트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다 하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고요. 두산 피얼셀에 대해서 궁금하다? 질문 남겨놓으셔도 역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뭡니까? 카톡 친구 추가 먼저 해놓고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물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주말 좀 지나고 나서 월요일은 늘 피곤한 하루죠. 예,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